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총장과 안철수 대표가 오늘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점심 식사가 끝나고 난 뒤에 양측의 대변인이 모여서 합의를 한 다음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브리핑 결과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 정권 교체를 위한 선의의 경쟁자이자 협력자임을 확인했다. 소득주도 성장과 탈원전 정책,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고치고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또 확실한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의 지평을 중도로 확장하고 이념을 넘어 실용정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만나기로 하고 정책적 연대와 협력을 위한 필요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대선 전국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이었죠. 윤석열과 안철수가 언제 만날 것이냐. 그 다음 최재형과 윤석열은 또 언제 만나느냐. 최재형, 윤석열, 안철수, 3자는 혹시 만날 계획이 있느냐라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지금 야권 통합, 야권 후보 단일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많은 예측들이 나왔는데 오늘 이제 안철수와 윤석열이 만난 것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오전에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여러 곳의 언론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정치 참여를 선언을 했습니다. 단 공개적으로 정치 참여 선언을 하고 정치 행보를 하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좀 기다려달라. 좀 준비를 한 다음에 정치 참여를 하겠다라는 걸 공교롭게도 오늘 오전에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윤석열과 안철수가 만나서 발표한 핵심적인 내용은 앞으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권의 지지층을 중도로 확장해야 한다. 이념보다는 실용주의, 실용을 앞세워야 한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국민의힘에 입당할 시기 부분을 논의했느냐라는 부분에는 특별히 얘기가 오가지는 않았지만 윤석열 쪽에서 시민의 생각, 시민들의 생각을 더 들어보겠다라고 강조했다라는 부분으로 국민의힘의 입당은 좀 늦춰질 것 아닌가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안철수도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뭐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미루고 있습니다. 좀 많은 이렇게 눈치가 따갑죠.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루고 있는 이유는 이 중도의 부분, 윤석열과 어떻게 연대하는 방법이 없겠느냐라는 부분 때문에 미루고 왔던 것이죠. 윤석열 총장도 출마 선언을 하고 난 뒤에 사실은 좀 스텝이 엉켰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윤석열 총장이 누구를 만나느냐라는 부분도 이 중요한 대국민 메시지였는데 만나는 사람도 권영세 국민의힘의 대외협력위원장, 권영세 위원장 의원을 만난다면은 국민의힘의 입당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전된 이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도 별로 없이 권영세 위원장을 불쑥 만났고 그 다음에 또 뭐 여권 인사인 유인태 전 의원을 만난다고 했다가 이제 또 안 만나고 이렇게 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철수 최재형을 어떻게 만나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했는데 그 다음이 이제 권영세나 이준석 대표와 어떻게 만나느냐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 건데 조금 갈팡질팡하는 모습은 보였어요. 또 부인 김건희 씨의 그 각종 괴소문에 대한 인터뷰 이런 것도 좀 적절했느냐라는 부분도 있고 그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이렇게 윤석열 총장이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런대로 대전을 방문을 해서 그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집중적인 비판을 가하면서 이 뭐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이 부분은 야권 전체가 지금 공감하는 부분 아닙니까? 뭐 국민들도 대다수가 공감하는 부분 아닙니까? 가장 대표적인 탈원전 정책,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는 이런 행보를 하면서 윤석열 총장이 그런대로 정치권에 잘 적응하고 있다. 언론이나 국민들도 정치에 처음 하는 만큼 윤석열식의 또 직설화법, 또 윤석열식의 거침없는 또 이런 뭐 사람을 만나는 부분, 이런 순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해주는 아직 정치가 처음이니까 이런 분위기도 덕을 보고 해서 그런대로 잘 적응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앞으로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 부분 이런 것도 좀 더 정교해져야 하고
그 이제는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여권의 비판에 대해서 따박따박 이제 반박도 하고 있고, 그 부인 김건희 씨의 그 괴 소문에 대한 반박,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놓고 이건 정말 괴 소문이다, 흑색선전이다, 선을 긋는 이런 모습들을 앞으로는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출마 선언을 하면서도 최재형 원장에 대해서 자신이 미치지 못할 정도로 온화하고 훌륭한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탈원전을 이야기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이 원전 정책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결정을 자신이 하면서 엄청난 압력을 받았고, 그 압력을 받으면서 총장직을 계속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최재형 원장이 시작한 이 원전 감사 그 부분과 관련해서 최재형 감사원장과 자신은 그 탈원전 부분에 있어서 입장을 같이 한다, 이런 연대 또 호의적인 표현을 계속했습니다. 오늘 만난 안철수 대표와는, 안철수 대표는 사실은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그 전부터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말만 계속해왔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총선에 출마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도 자신이었고, 윤석열 총장이 만약 정치에 나선다면 자신이 좋은 조언을 해줄 수도 있고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또 연대할 수도 있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비판은 거의 하지 않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만 한 사람은 거의 안철수가 유일하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윤석열과 안철수의 오늘 만남, 그 결과는 결국 국민의힘 바깥인 중도에서 이 중도층을 겨냥한 또 실용정치를 겨냥한 이 영역에서 윤석열과 안철수가 연대하면서 상당 기간 머무를 것이다 라는 전망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최재형이 정치 참여 선언을 하고 난 뒤에 이 윤석열과 안철수의 이 연대, 여기에 최재형이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쪽으로 최재형이 결정할 것인지,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최재형이 입당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 이런 전망들이 많은 편입니다. 근데 최재형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하는데, 일단 아직 지지율 면에서는 안철수나 최재형이 좀 미미한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안철수 최재형이 갖고 있는 그 정치적 함의 상징, 이게 굉장히 큰 만큼 윤석열 총장이 안철수 이어서 최재형과 어떤 형태로든지 연대하게 된다면 국민의힘의 입당보다는 한동안 뭐 적어도 한 두세 달 동안은 국민의힘 바깥에서 국민의힘을 오히려 능가하는 또 하나의 정권교체의 주력으로 등장할 수 있다, 그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점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이준석 체제가 이제 한 달이 되어 가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국민의힘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국민의 지지도 많이 모이고 있고 또 당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효과, 이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그 기대에 이준석 체제가 잘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민의힘을 지금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결국 지금 윤석열이나 안철수도 국민의힘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건 동의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문제는 그 시점의 문제인데, 오늘 윤석열과 안철수의 만남의 결과로 보면 상당 기간 국민의힘에 합류하지 않고 중도층, 실용주의, 여기를 겨냥해서 상당 기간 국민의힘 바깥에서 정권교체를 위해서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서 활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나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 전망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두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자주 만나서 연대하고 협력해 가겠다, 이런 얘기까지 밝힌 점으로 봐서 충분히 그런 예상이 가능합니다. 최재형 원장이 정치에 참여를 선언을 하게 되면 이제 다다음 주 이달 중순 후반쯤에 최재형 원장이 이제 정치 등판을 하지 않겠느냐 보이는데, 최재형 원장은 또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그 점에서 아마 윤석열, 안철수와 최재형 원장도 만나게 될 텐데, 물론 국민의힘 쪽도 만나게 되겠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권영세 의원이 이걸 맡고 있으니까 이 당 바깥에 있는 대선 주자들을 영입하는 문제를 권영세 의원도 만나게는 되겠지만, 최재형 원장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가 또 변수로 있기는 하지만, 일단 윤석열과 안철수가 오늘 만나서 상당 기간 동안 국민의힘 바깥에서 활동을 하자,
영역을 만들자, 정권 교체를 위해서 협력하자 이렇게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내고 있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중도 확장의 면에서 또는 좀 이념에 매몰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충분히 믿을 수가 없다, 신뢰가 충분하지 않다 이런 점을 밝힌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고맙습니다.